이제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건축 기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지 안전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 대지 조경 차셨죠. 여기 대지 조경이라 하면 나무 심는 것을 조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부터 대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대충 60평이거든요. 이곳에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때 조경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반가로 1번 보게 되면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경 의무 생략할 수 있는데 2번, 3번이 묶여야 됩니다. 페이지가 달라서 묶을 수 없지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5,000 미만 추천했습니다. 공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규모 작은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 의무를 생략한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산업단지의 공장이라면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무 심어봤자 잘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고 5번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척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 나무 심어도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조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6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축사는 소 외양갈 말하는데 소돌이 서목이 다 먹고 나서 나무를 옆에 심어놓게 되면 간식거리로 나뭇잎을 따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1,0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 오래된 소나무라고 하면 몇천만 원짜리일 겁니다. 그걸 심어주면 1,000만 원짜리 간식거리를 소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는 조경 의무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8번 찾으셨죠. 연면적합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조경 의무를 생략하게 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 제외까지 가로 다시 한번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조경 대상인데 공장 그리고 물류시설은 창고입니다. 여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공장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은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고 물류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조경 의무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물류창고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반드시 조경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규모 작은 물류시설을 할지라도 조경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거지역에 연면적 500제곱미터짜리 물류시설 건축하는 때는 조경해야 되죠. 그래서 물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구분을 해주시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만큼은 소규모라 할지라도 조경하여야 한다. 반면 공장의 경우는 보통 주상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공장은 공업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공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공장은 작은 건물일 때 조경 후 생략한다. 이 작다라고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주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공개공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공지를 별표하시는 이유는 옆에 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4번 차셨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시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거나 노후산업단지 정비, 노후산업단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필요하다 인정한 지역은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추천하셨습니까? 표시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공개 공지를 함께 보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대지에는 일반인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으로서 백화점이나 또는 정부종합청사 방문하시게 되면 바구라 시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바구라 시설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 앉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 학교 다닐 때는 막걸리가 밀가루를 만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로 쪽에 뒤편에 밀주를 만들어 팔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제 친구랑 제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니까 딱 7천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먹고 고갈비 먹고 집에 가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강 넘어서 걸어갔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 지쳐가지고 롯데백화점 옆에서 잠깐 앉았다 간다고 했는데 한 30분인가 졸다 간 것 같습니다. 친구랑 걸어가면서 우리 평생 그 당시에 평당 1억짜리가 명동 롯데백화점 부지였거든요. 그런 비싼 땅에서 언제 잡으냐면서 농담삼아 하면서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용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건축에 달려있는 부속공을 뭐란다?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나라 예산을 만들고자 한다면 막대한 비용 부담 들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일정한 이익, 혜택을 주면서 인센티브 주면서 공개 공지 설치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지역과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장소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확인하실 것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4번 가로에 해놓으신 거 있으시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곳과 노후산업단지에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관농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농자는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따로 공원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돗자리 깔면 그게 휴식터가 되거든요. 반면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녹지지역은 이미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의 의무설치 대상 아니고 주상공만. 그런데 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보통 100%이거든요. 이곳에는 큰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하지 않고 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개공제 확보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전부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공개공지 만들어봤자 이용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달단지역이 있는데 의류 아울렛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사람들 많이 찾는다 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할 용도지역은 주상공 중에 주거지역의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와 준공업지역. 그래서 가끔 준자 돌림자로 해서 일준상준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무엇 때문에?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 공지 설치대상 아니고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는 동네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한 7시 이후에 조용한 주택가 있다고 하면 그게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런 전용 주거 지역에는 공개 공지 따로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이 찾게 되는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상업적 전부와 준공업 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줄여서 산단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 말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대장지구. 대장지구. 예. 예, 판교입니다. 판교라고 하는 신도시 있는데 그 판교 바로 밑이 이번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선거운동 중에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판교가 2기 신도시 중에 성공한 신도시입니다. 그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은 100% 성공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을 누구나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장지구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성남시 수정구에 신흥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1970년대 청계천 일대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면서 조성된 마을이거든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허가 철거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 신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성남에서는 굴뚝공정 필요 없다 해서 이 산업단지를 없애버리고 이곳에 공원 만들겠다 하는데 이 공원 만들겠다고 하면 그냥 만들겠다면 이 공원 개발사업하고 분양하려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 건축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 용지는 사겠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지구 개발사업하면서 이 건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공개공지를 이 10km 떨어진 신흥동에 공개공지 조성하게 되면 그곳으로 대신하도록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 정권, 지금 경기도의사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이런 법률 개정이 한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 시사성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노후산업단 정비와 공개공지, 건물에 달려있는 부속공원은 연간 지을 계제가 별로 안 되는데 불구하고 올해 개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노후산업단지 정비를 위해 공개 공지 설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규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얘를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개 공지 확발 대상 건축물은 1. 문화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수계,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여름에 방문하게 되면 악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공개 공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수에는 발당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공개 공지 별표 해놓으셨습니까? 예. 해놓으셨습니다. 세 개나 해놓으셨죠? 예.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발당 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 운, 판문속입니다. 우리가 판문속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이분 직업이 종업원이라 생각하시면 일단 종업원, 판문속이라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종업운, 판문속으로 바뀌신 겁니다. 탤런트 안문속씨와 이름 같지 않습니까? 얘가 시험 나와가 얘가 시험 나와가 안문속이랑 같지 않습니까? 얘랑 시험 얘가 시험 나와가지고 맞췄다고 하면 그리고 합격했을 때는 팬클럽에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과 관련된 공법의 기본 이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과 업무 시설, 운수 시설을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입니다. 문화 집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이러한 여섯 가지 크기가 5천 이상일 때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볼 때까지
종업군 판문석입니다. 공개공지 확보할 대상 지역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면 일준이 상준입니다. 일준 상준. 일준 상준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조상공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만 필요하고 녹간농장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아니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산업단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양가로 이번에 설치 면적과 기준 차시였는데 1번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대지 면적부터 100분의 10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 3번 설치 효과 차시였죠. 한 장 넘기시면 건축의 용적률 1.2배 이하, 건축의 높이자 1.2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중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만 각각 1.2배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것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카나 또는 자제분에게 용돈 1,000원 주면서 그 1,000원 가지고 오뎅이나 호떡 사 먹으라고 하면 그 천원 가지고 오뎅 천원을 사 먹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는 공개 공지 확보했을 때 용적률 높이 제한만이 아니라 무엇도 건폐율도 함께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무엇만?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개 공지 설치하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말 맞습니다. 대신 1.2배란 말이 나오면 건폐율 1.2배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나왔을 때 맞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예 다시 한번 하십니다. 483페이지 보십니다. 483페이지 보시게 되면 1. 효과 차시였죠.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 따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는 한 장 넘기시니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 법률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대신 1.2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개 공지 확보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서만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제2간 도로입니다. 도로에 의해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두 줄 밑에 예정 도로를 말한다. 예정 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도로는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이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게 되는데 이 차량의 전폭이 보통 1.8m입니다. 소방차의 경우는 2.3m이지만 이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함께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4m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 도로 폭이 4m라고 하면 차도 인도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길이 도로 폭이 4m라고 하면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도로 곁에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대 차를 교차 통과하게 되면 하고 차를 일렬주차시키는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 구조가 6m 도로이고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로 폭이 8m 이상일 때 차도 인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 차례 교차 통과하고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 구조가 폭 8m입니다. 그 다음 도로가 12m 도로와 15m, 20m, 25m 도로 순으로 도로법에서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아는 공무원으로부터 듣게 되면 꼭 도로 주변에 예정 주변에 땅을 사놓으시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정보 있으면 꼭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빚을 내더라도 같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2m 이하의 도로라고 하면 크게 가치 없고 15m 이상이라면 저 도로 뚫림으로써 용도 지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오늘은 오송역에서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헤일리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해밀이, 예. 헤일리는 파주 쪽에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아직 명칭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큰 도로 있더라고요. 한참 산 밀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 변 중에 4차선 도로의 교차선에 해당되게 되면 보통 상업지역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34만이지만 인구가 한 80만 도달하게 되면 아마 그이까지 시가지가 확대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곳에도 우리 학원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가서 상권 작업하면 그것도 괜찮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격증 다 따시고 나면 한 1년 4개월 거쳐서 함께 고생하고 자격증 따시게 되면 2년 아주 깊은 거거든요. 서로 마음만 맞는다고 하면 분양 대행 뭐 대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가지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노하우를 쉽게 가르쳐주겠습니까? 잘 안 가르쳐주겠습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하면 노하우 다 빼간다고 해서 절대 채용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채용되고 싶으시다면 점수는 한 50점 정도, 55점 정도 맞았다고 하시면 중개사법이나 다른 거 절대 안 물어보시고 보통 공법 점수 얼마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 40점은 너무 오른다 해서 안 지키시고요. 용어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50점대부터 뽑아준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상권 작업하거나 권리금 작업하는 것을 좀 배우신 상태에서 해밀이죠. 해밀이 그쪽에 상권 만들어지게 되면 이미 도담동은 상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간 것 같고 아마 오송역과 반성역 연결하는 지하철 개통되고 하다 보면 아마 그 주변이 지하철 지나가는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해밀이 쪽. 예. 전혀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봤는데 사실은. 하던 걸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실 것은 건축법상 도로 원칙적으로 도로폭이 4m 이상을 말하고 보통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있는 것은 얼마부터? 8m부터 차도 인도 구분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상한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얘는 천친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86페이지 찾으셨죠? 1번 접도 의무입니다.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 돌에 접하여야 한다. 2m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여면 작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장의 효는 3000, 2000, 3000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너비 6m부터 4m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주변의 땅은 이제 맹지가 아니라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차량과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의 폭이 4m 이상인 것은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기 위해 4m인데 이 찬 대가 대지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게 되면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다면 대지가 도로에 직접 붙은 거 아니죠. 얘는 대지겠습니까? 맹지겠습니까? 맹지입니다. 반면에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이 대지는 도로에 붙어있다고 하면 접도 한 부분의 통로가 얼마 이상? 2m 이상이면 차 한 대가 드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지는 몇 m 이상?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로인데 이 땅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땅은 대지이다, 맹지이다? 맹지입니다. 대신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대지인데 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만? 이 부분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고 붙어 있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고 하면 2m 이상 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가 있어야만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 통로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의미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6m 도로에 얼마 이상?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주택은 동당 바닥 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동당 바닥 면적합 700제곱미터 세동 만들어지게 되면 연면적합은 2100일 텐데 이런 연립주택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대지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건축하는 대지의 경우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6m 도로에 몇 m 이상 접해라? 4m 이상. 4m 접하게 되면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이 2, 6, 4이시죠. 그분 소관 번호가 2, 6, 4를 하시던데요. 외정 때 교도에 소감되었는데 그때 번호가 2, 6, 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6, 4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만약 공장이라고 하면 그때는 3, 6, 4입니다. 그냥 건축물은 2, 6, 4. 공장은 3, 6, 4 이상일 때 건축법에 적합한 것이죠.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선 보십니다. 여기 건축선까지만 보시면 건축법과 관련되어 하실 것은 다 하신 겁니다. 우선 건축선의 개념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양갈 1번 찾으셨죠?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 사이 여기가 양가로 2번 법정 건축선이란 말 찾으셨죠? 양가로 2번입니다. 1번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얘를 건축선이 한다.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서로 접한 부분으로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민법 242조 공부하셨으면 저 242조에는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반메타, 0.5메타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내 땅에 건물 건축할 때에도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띄울 것? 0.5메타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42조의 규정이 다르게 되면 도로부터는 띄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 조천역 주변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현재 도로란 차도와 보도를 도로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접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길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계석까지를 도로라 표현합니다. 만약 도를 잠식해서 건물 건축하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좀 오래된 건물은 이 건축선에 딱 붙여 건물을 건축해 놨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건물은 몇 메타 물려 건축해 놨거든요.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침범하며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특별 규정, 예외 규정이 바로 건축선 제도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추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건축선 차셨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 동그라미를 놓습니다. 소요 너비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2분의 1 추정했습니다.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동그라미 주십시오. 하천 철도, 선로, 부지 이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추정했습니다. 소요 너비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번과 양가로 3번은 버리십니다. 3번은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나오면 그냥 찍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4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건축법이 제정된 연도가 1962년도인데 저 1962년도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는 도로의 폭이 4m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 단일도 없었거든요. 사실 강남 택지 개발을 1970년대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2002년도까지는 강남에 차 몇 대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도 세대수가 700세대인데 차 보유한 세대가 딱 5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테란노라 해가지고 큰 도로 있었는데 차는 안 다니고 그냥 가끔 시내버스만 몇 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도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월드컵 경기 치르면서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되고 이 당시에 자가용을 보유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1962년도에는 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로라고 하면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또는 우마차 다니던 형태로서 도로 폭이 2m. 심지어 서울의 인사동 주변의 북촌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1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건축법상의 도로를 2m가 아닌 4m로 바꾸게 되면 기득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이 4m가 아닌 2m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의 건축물은 적법한 건물이지만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을 때 도로폭이 2m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만약 억지로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자기 땅 중에 도로용지로 2m 내놓은 때만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취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로폭이 2m라고 하면 법정 기준인 4m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 확장해야 되죠. 도로 너비에 충족한 것입니까? 미달된 것입니까? 미달된 것입니다. 그걸 건축법에서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확장해야 되는데 만약 양쪽에 도로 확장할 수 있는 대지가 각각 존재한다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얼마? 2분의 1. 만약 소요 너비가 4m라고 하면 도로 중심으로부터 각각 2m 물린 곳에 도로 확장될 예정지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이 하얀선은 건축선이 아닌 겁니다. 현재 하얀선은 도로 폭이 2m인 상태에서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이고 장래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빨간선까지가 도로 예정지이죠. 그런데 이 빨간선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 도로 확장되게 되면 어디까지가 도로 예정지인지 확인하고 이 빨간선이 향후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선이란
건축 한계선의 준말입니다. 민법 242조에 따라 인접한 대지 경유로부터 0.5m 뛰어 건축한다. 그게 건축 한계선이지만 도로와 한계, 건축 한계선은 건축선 침범에서는 안 되죠. 그걸 건축 한계선을 줄여 뭘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그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폭 4m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법이 정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겠지만 현재 도로의 폭이 2m, 1m라고 하면 이것 도로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도로와 대지 경계선인 이 하얀 선은 건축선이다 아니다. 도로 확정되게 되면 건축선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저 건축선 중에 지정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지정 건축선은 2m 도로가 4m 도로로 바뀌었을 때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저 빨간 선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심지어 이쪽이 공원 용지, 철도 부지, 절벽 쪽이라면 도로 확장이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절벽 쪽에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 불가능?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고가 세워놓고 도로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게 가능하지만 1962년도에 쪽에는 안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 도로 확장은 이쪽은 불가능하고 한쪽만 2m를 내놔야만 폭 4m 도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2m는 경사져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소요 너비는 4m이죠.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 폭이 2m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될 도로 용지 2m가 더해지게 되면 폭 4m 도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공평 부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중심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한쪽이 절벽이라면 절벽 쪽으로는 도로 확장 곤란하기 때문에 절벽이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곳이 폭 4m 도로가 되길 겁니다. 대신 이 파란 선과 이 빨간 선은 지금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다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미래. 그러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곳이죠. 그 눈에 안 보이는 미래 도로 확장이 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그걸 뭘 한다? 지정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축선과 지정 건축선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입니다. 얘는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고 얘는 미래 도로가 정상적인 폭을 확보했을 때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지정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지정 건축선의 원인으로서 도로 소요 너비가 법이 정하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그걸 미달이라 표현하거든요. 저 미달된 경우에는 아무런 이야기 없다고 하면 통상적인 것으로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앞에 경사지, 철도부지, 공원부지 이런 말 들게 된다면 경사 쪽으로는 도로 확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경사지 쪽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아무런 이야기 없다면 철도부지나 경사지 이런 말 없다고 하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요. 경사지란 말 붙게 된다면 경계선과 소요 너비가 건축선 지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 찾으셨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건축선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됩니다. 지표 아래 부분 추모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사람이 도로 교통에 사용하는 것은 지표면 위만 사용하지 사람은 두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 아래는 건축성과 관련된 건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은 보통 도로 밑에 만들어지게 되고 건물 지하층과
이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연결 통로는 하나의 시설물, 공작물인데 얘가 건축물에 딸린 경우라면 얘도 건축물이죠. 저 지하 통로는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이 건선을 침범하지만 지표 아래의 경우에는 교통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지표 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고 지표 아래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지표면 아래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여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란 말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에 접해 건물을 건축해놨는데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입문을 밀고 나갔을 때 이것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침범하게 되면 열린 상태라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 길이라고 하면 도로면으로부터 한 2m이고요. 이 도로에는 2층 버스 다니지 않습니까? 그 2층 버스의 높이가 보통 4.3m입니다.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에는 출입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설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육교 설치하는 때도 육교도 4.5m 초과하는 부분에 육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를 이용하는 사람 키와 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얘는 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제가 몇 개 찍어드리면 그것만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일단 이렇게만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게 되면 한 6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